거예요. 여기서 한 2시간 50분? 약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3층에서 만나요. 초반에 사용했던 광복군 사령부 터입니다. 원래 이 옆쪽에가 정확한 위치라고 하는데요. 옆에는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못 들어가게 해놨잖아요. 광복군 사령부 전시관으로 지금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여기에 이제 터만 있었는데 아주 감사하게도 멋진 전시관을 짓고 있대요. 아쉽게 지금은 들어갈 순 없지만 그래도 건물 자체가 이렇게 지어지고 있다는 것에 참 뿌듯하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완공되면 꼭 한번 다시 와보고 싶어요. 한국 광복군들은 우리가 독립하기 전까지 계속 활동을 하다가 독립이 끝나고 모두들 고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광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솔직히 우리 나라로 돌아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어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현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의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소에 오니까 더 그런 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까요? 가시죠! 여기는 중국 중경에서 가장 큰 번화가예요. 명품 매장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야~ 중국에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일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유 시간이라서 쇼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는 건물 있잖아요. 저기서 우리 김구 선생님이 장제스에게 우리 한국 독립을 약속해달라는 얘기를 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장소죠. 지금은 무슨 회의실 그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에서 5일차예요. 현재 중경에 있고 중경 임시정부 청사에 와 있습니다. 중경 임시정부 청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인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마지막 청사가 가장 화려하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자금이 생기다 보니까 규모도 많이 커졌고요. 뜻을 아까 살짝 둘러봤는데 확실히 상해 때보다 점점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면 저와 함께 한번 둘러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간판이 있는데요. 반대로 읽으셔야 돼요. 대한민국 림시정부라고. 간판도 정말 잘 해놨죠.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렇게 몸수색을 합니다. 들어갈 때. 오늘 비가 와요. 근데 비 와도 굉장히 분위기가 울지 있습니다. 여기 계단 보이시나요? 이곳이 다 임시정부 건물이에요. 5호 건물까지 있대요. 지금 1호 건물에 먼저 들어갈 거예요. 여기
1호 건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 진열이 되어 있는 전시관입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김구 선생님이 딱 계세요. 굉장히 화려하죠? 크고. 먼저 전원을 읽고 전시관을 구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 정보 수립부터 반일 의거, 피난 및 이동까지 아주 차례대로 전시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사진도 모두 모여 있죠. 반복해서 많이 보니까 이제 익숙한 사진들이 많이 보입니다. 윤봉길 의사님도 여기 계시고요. 잘 되어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 약도도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자주 보니까 외울 때 된 것 같죠? 피난 및 이동. 우리 임시정부는 참 많은 피난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익숙한 곳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부터 우리 다 갔던 곳이에요, 많이. 여기 항저우, 항주 임시정부도 있고 이런 곳을 실제로 제가 다녀왔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핵심 요지를 다 다녀와서 정말 정말 뿌듯하고 저 이제 다음에 가서 이런 사진 보면은 저 저기 갔다 왔다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각 조직 및 국정 운영에 관한 이런 역사를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어요. 정당 연합부터 정부 개편부터 군대 구성, 항전 생활까지. 그리고 여기 항전 생활 보시면 이거 충칭에 대한 일본의 대폭격 동영상이 있어요. 일본은 6년 10개월 동안 충칭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실시했다라고 이렇게 있죠. 영상 보시면 더 잔인하고 감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장들입니다. 여기는 2호 건물인데 현재 공사 중입니다. 여기 기념품 가게도 있어요. 이따 들려봐야겠어요. 그리고 이곳은 3호 건물이에요.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법무부와 내무부를 처리하던 그런 장소로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법무부에는 최동호 선생님이 이렇게 맡으셨고 그리고 내무부에는 신익희 선생님이 이렇게 맡으셔서 이렇게 멋진 사진들을 전시해놨네요. 회를 거듭할수록 정말 자금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금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규모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커요. 자, 이쪽은 손님들이 왔을 때 접대를 하던, 차를 마시던 그런 공간이래요. 우리 애국지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작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님 맞이할 수 있는 공간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여기는 제목으로 사용하던 장소입니다. 윤봉길 의사님의 의거 이후에 우리는 피난을 가야 했잖아요. 그래서 항주로 옮겨다니고 그렇게 열악한 활동을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곳은 4호 건물이에요. 4개의 숙소가 있는데요. 주석 비서실. 주석은 그때 당시에 김구 선생님이셨잖아요. 김구 선생님의 비서님이셨던 차리석님의 숙소였죠. 짜잔. 이렇게 그 외에 다른 분들의 숙소도 위치해 있습니다. 주석 판공실로 가볼게요. 이쪽 건물을 또 따라 올라가보면 주석 판공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이 주석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부주석 선생님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여기는 국무위원 회의실이에요. 규모가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죠. 소회의실, 대회의실이 이렇게 나눠질 정도로. 사실 규모가 작든 크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작은 상해 청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을 옮겨 다니시면서 충칭 청사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발자취를 따라오면서 더 많이 와닿고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4호 건물 2층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여기는 집무실인데요. 아까 김구 선생님의 비서였던 차리석 비서님의 집무실 외 다른 분들의 집무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자, 다시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이곳은요, 비밀리에 있을 것 같잖아요. 중경에서 일본의 폭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방공호 사용 용도로 이용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일제는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군 걸까요? 제가 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보건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곳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전시관 가는 길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창고로 사용했던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기획 전시실로 지금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한중 문화 풍속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네요. 이렇게 충칭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모두 둘러봤는데요.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사실 상해부터 상주까지 어제까지 보고 나서 오늘 이렇게 중경 임시정부에 오게 된 건데, 상해는 사실은 좀 작은 건 알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임시정부로 상해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곳이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항주 임시정부가 너무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전시도 잘 돼 있고. 근데 중경에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청사였던 이곳에 와보니까 확실히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임시정부를 보게 됐어요. 이곳이 가장 큰 곳이기도 하지만 외교부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에서 일제의 탄압 아래 우리 애국지사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정말 한 번 더 감사드리고 뜻깊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것에서 많은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물론 늘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공간도 없고 자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김구 선생님의 도움,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규모가 큰 중경까지 오게 됐다라는 것에서, 나였으면 어땠을까? 나였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감사함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정말 이 5박 6일의 탐방이 저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최태성 선생님이 늘 얘기하시는데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 같고, 사실은 답을 찾진 못했어요. 이곳에 오니까 앞으로 더 답을 찾아가야겠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있을 텐데, 조금이라도 그 해답에 가까이 간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역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경 임시정부 청사에 대한 기록은 여기까지. 여기가 오사향인데 중경 임시정부 세 번째 청사가 있었던 곳이래요. 가장 오래 머물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터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허상산 한인 유지터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 보시다시피 터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뭐가 안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한인 분들이 많이 묻혀 계시고, 유명한 김구 선생님의 어머님과 그리고 아들 장남이셨던 김희 선생님이
묻혀 있었던 곳입니다.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로 이미 환국을 한 상태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모두 오지는 못하셨대요. 안타깝게도 뒤늦게 왔을 때는 이미 이곳에 담배 공장이 세워져 있어서 많이 이렇게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슬픈 장소가 아닐까 합니다. 역사를 모르고 온다면 그냥 무심코 지나칠 곳처럼 되어 있어요. 그냥 산이에요. 보시면은 그쵸? 못 찍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냥 이렇게 허가 벌판 같은 산처럼 남아있습니다. 너무 오래됐지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셨던 그런 아픔이 있는 장소예요. 전시관이나 청사나 이런 곳들도 가는 거 너무 좋지만 이런 아픔이 있는 장소도 전시관은 비록 없지만 그런 흔적이 있었던 곳이니까 한 번씩 꼭 들려주셔서 우리 한국인들 얼굴을 만나게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마음이 아픈 장소예요. 아까 들렸던 한인촌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 2시간 거리에 있대요. 거기서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하셨다고 하는데 참 우리는 차를 타고 왔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에서 감히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데요. 너무 슬픈 장소라고 생각해요. 꼭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게요. 여러분, 이곳은요, 한국광복군 제1지대 본부 터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터만 있는 곳인데요. 예전에 이제 우리 광복군이 이쪽에서 본부로 사용했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현재 이렇게 휑하게 있지만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있었던 공간의 마음을 느껴보고자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굉장히 허하네요. 마음도 허하고요.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 3.1 만세운동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상해에서 처음으로 수립됐는데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는 1945년까지 27년간 임시정부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많은 곳으로 옮겨 다녀야만 했어요. 당시 상해는 프랑스의 조계지였기 때문에 일제의 감시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웠는데요.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실패로 끝난 이후 임시정부는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성공시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일제의 탄압은 더욱더 거세지게 됐고 결국 임시정부는 이동을 해야만 했어요. 1932년 임시정부가 이동하게 된 곳은 항주입니다. 항주에서는 3년간 활동을 이어가는데요.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국무위원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 임시정부를 재정비했고 1933년 5월엔 김구 선생님과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 지도자였던 장계석과의 회담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이후 임시정부는 난징에서 우한으로, 우한에서 창사로 이동하면서 1937년까지 활동하고요. 이때 37년 12월경 난징 대학살, 그러니까 남경 대학살이라고 하죠. 중국에 대한 일제의 대규모 학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시정부 요인들도 피난을 다녔고요. 장계석 역시 중경으로 퇴각해요. 남아있던 약 30만 명의 중국인들이 일제에 의해 대학살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임시정부가 창사로 이동했던 이유는 피난도 있지만 물가가 쌌다고 해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자금이 늘 부족했습니다. 이후 광저우로 이동하는데 일본군이 금세 추적해와서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 류저우로, 그 다음 구이양, 치장을 거쳐 1940년 9월 마지막 장소인 중경으로 이동합니다.
중경 안에서 임시정부는 5년 동안 4번을 옮기는데요. 마지막이자 네 번째 청사는 제가 직접 다녀왔던 연화지 청사입니다. 가장 규모도 컸고 이곳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재무부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의 체계가 갖춰지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군대, 바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죠. 미군의 도움으로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자 했던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는데요. 일제의 폐망으로 실행되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독자적인 군대 구성 및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세력을 결집하는 혁혁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1945년 8월 15일 꿈에도 그리던 독립을 이뤄냅니다. 사실 중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 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청사를 대표적으로 떠올리는데요.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어서겠죠. 그러나 마지막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경청사는 잘 몰라요. 저도 그랬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복절도 그래요. 광복을 이룬 날은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1945년 8월 15일.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잃은 날, 경술국치, 날짜를 잘 모릅니다. 바로 1910년 8월 29일이에요. 저는 또 반성합니다. 역사를 향해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요. 같이 많이 알아가요, 우리. 이렇게 5박 6일의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기록을 모두 마칩니다. 사실 오기 전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에 치우쳐 역사의식을 많이 잊고 살았던 것에 후회스럽고 그랬거든요. 제가 감히 이 탐방에 참여해도 될까 하는 그런 죄책감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참가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로 남았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셔서 문체부에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끔 지치면 좀 쓰러질 수도 있지만 다시 또 번뜩 일어나고 그럴게요.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이곳의 기억은 소중히 간직해서 갈 거예요. 기억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저의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영상이 희미해져가는 역사의식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